그러니까 윤석열 처, 윤석열 장모, 세 사람을 내가 20년간 겪어본 바에 의하면 이 년놈들은 숨소리도 거짓말이다. 김건희가 주간주간인지 월간 기자한테 윤석열을 어느 스님이 소개해서 만나보니까 통장에는 돈 2천만 원밖에 없고 술만 좋아하고 그래서 나까지 버리면은 영원히 장가를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가 윤석열과 혼인을 해줬다고 했어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지. 윤석열과 김건희를 소개해준 놈은 서울 강남구 태안 노변에 있는 지금 할 일이 없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주인 조남욱이었고 요녀 꽃뱀 김건희를 즉시 구속하라. 안녕하세요. 저희가 작년 10월 30날 이곳에서 윤석열 타도 김건희 구속을 외쳤습니다. 저희들이 10월 29일 날 보령에서 집회를 하고 군산에 와서 막 그 숙소에 들어가서 테레비를 키니까 용산 참사가 일어났던 속보가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여기 왔었고 10월에 오늘 두 번째 저는 왔습니다. 27만 군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즘 윤석열이가 반카르텔 하면서 저는 백조같이 천사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반정부 세력으로 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윤석열이는 반정부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정부 세력이라면은 이적단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로 옛날에 유신 때나 50 때 전두환 정권 같으면 여러분 전부 다 남산 지하실로 끌려가고 남영동 대공부실로 끌려가서 물고문도 당해야 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게 윤석열이가 왜 그런 짓을 못하죠? 지가 지똥이 구리니까. 아까 저 우리 백은종 대표님께서 개새끼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도 이제 스트레스 한번 해소합시다. 내가 이 새끼 하면은 여러분 윤석열, 내가 윤석열 하면 이 새끼 한번 합시다. 예! 윤석열! 예! 이 새끼! 내 이놈! 윤석열! 이리 오너라! 제가 윤석열 가족하고 20년째 재판을 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제가 기소돼서 재판받고 또 윤석열은 내가 징계를 1개월 징계를 의결시켜가지고 유배가고 윤석열 장모는 위중죄로 기소되고 그리고 윤석열 처도 내가 4번, 5번, 6번, 7번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7시간 통화하면서 저는 누구에게도 고소당한 일도 없고 피의자가 되어본 일도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처, 윤석열 장모 세 사람을 내가 20년간 겪어본 바에 의하면 이 년놈들은 숨소리도 거짓말이다. 저는 그렇게 서울의 소리에서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 왜 숨소리도 거짓말이냐? 최은순을 내가 고소를 해요. 그럼 검찰에서 대질신문을 해. 그러면은 그 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다 죽어가. 머리도 산발하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가 지은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냥 숨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짓말로 진실을 덮고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그 땅에는 지금도 최은순이가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가 347억 허위상고증명을 발행해가지고 최은순이 당좌를 발행해서 화리는 당좌 수표 18억 5천을 주지 못해가지고 그 금액이 가압류돼 있어요. 근데 결국은 윤석열이가 저 장모는 단돈 10원도 누구에게 피해준 일이 없고 손해만 봤다고 했는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그 중에 6억, 약 6억, 5억 9천 얼마예요.
6억은 주어라 하고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근데 지금도 주지 않고 그 채권자를 찾아다니면서 그걸 깎아달라고 한다는 얘기가 듣고 있어요. 나쁜 년이죠? 네. 윤석열은 제가 요즘 윤석열은 카르텔이라고 하면은 경제적인 용어로 이렇게 그 부정하는 그 모의 집단이라고 하는 건데 윤석열이야말로 윤석열 처와 장모의 범죄를 뒷배질 뒤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얻어진 그 수익금으로 호가호위하다 지금 대통령까지 된 겁니다. 맞습니까? 네.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윤석열 처 김건희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될 무렵에 주간조선이라는 그 언론사하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김건희가 주간조선인지 월간지 기자한테 윤석열을 어느 스님이 소개해서 만나보니까 통장에는 돈 2천만 원밖에 없고 술만 좋아하고 그래서 나까지 버리면은 영원히 장가를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가 윤석열과 혼인을 해줬다고 했어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윤석열과 김건희를 소개해준 놈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 노변에 있는 지금 헐리고 없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주인 조나목이었고 그러면 내가 저기 김건희한테 야 조나목이 언제 중지했냐고 하니까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 처 김건희는 나한테 그 전에 사귀던 그 양재택 처에게 의화를 송금해주고 그리고 같이 동거생활을 했다는 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뇌물공여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고 또 하나는 지가 살던 집을 나를 모함하라고 그 저 어머니하고 약정서를 쓴 법무사한테 가족한테 주어서 살게 했어요. 요것을 모해이중 교사죄로 내한테 고소를 당해가지고 도망다닐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 윤석열은 뭐냐? 검사 신분이었어요. 검사는 뭐냐? 대한민국 공익의 대표고 인권과 정의를 위해서 그런 피의자들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그 피의자 집에서 먹고 살고 육체적 욕망을 취했다 이겁니다. 이런 짓이 이게 검사가 할 짓입니까? 이게 검사가 이런 짓을 한 건 양아치 아닙니까? 범죄자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이가 이번에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원래는 여기 서울 사시는 분은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되게 강남 쪽에 드라이브 코스가 미사리 철당대교를 넘어서 북한강 서종면으로 쭉 올라가면은 춘천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가평 거쳐서 청평으로. 그럼 거기에는 카페들이 많이 있어요. 문주라니 카페도 있고 또 여러 뭐 최양락이가 하는 카페도 있고 그런 길이 있는데 거기에 또 중간에 두물머리라는 양수리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져서 팔당으로 내려오는 그 중간 지점이 있는데 거기가 아주 자연 환경이 아주 그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가 사시사철 매일 정체가 돼요. 차가 거기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 양서면은 뭐가 있냐 그쪽으로 가면은 양평에서 가평으로 가는 길이 있고 거기에 한화콘도가 있고 여러분들 시식해봤는지 모르지만 옥천냉면이라는 유명한 먹거리집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게 된 길을 지금 윤석열 처 친정 식구들이 같이 갖고 있는 강상면 병살리로 종점을 바꾼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국민의힘 애들을 하는 소리는 그 원희룡이가 하는 얘기는 전부 그 김건희 윤석열이가 싼 똥을 치워주는 그런 거짓말로 변명을 하는 겁니다. 거기가 종점이 됨으로써 지금은 그 땅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지나가가지고 앞을 가렸어요.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려면은 토끼굴이라고 해요. 이만한 3m 되는 높이의 그 굴로 들어가야 그 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흘러가지 않으면은 이 땅은 영원히 개발할 수 없는 땅이고 그냥 야산으로 악산으로 남는 땅인데 병살리로 이렇게 그 노선을 틀어서 종점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그 밑에 있는 건설부 장관이나 양평 군수나 양평 출신 국회의원들이 짜고 잘 보이려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건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만약에 그것이 강행한다면은 강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만으로도 국정농단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여기 오다가도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는 정말로 엑스레이 한번 찍으려면 겁을 내죠. 엑스레이 가슴 엑스레이 한번 찍는 것도 몇 년간 수명을 단축한다. 그리고 방사선 그 엑스레이실에 가면은 방사선 의사, 방사선사 같은 분들은 문을 딱 찾아놓고 우리만 딱 가둬놓고 엑스레이를 찍죠.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서 이가 충치가 있어도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러면 완전히 차단시키고 더욱이 엑스레이를 찍어가면은 젊은 엄마들한테는 임신했냐고 물어보고 찍습니다. 이렇게 방사능은 위험한 것인데 지금 윤석열이가 하는 짓을 보면은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 때 그랬죠. 유통기한이 좀 지난 불량식품도 없는 사람은 이게는 싸게 공급해서 먹게 하자.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하는 짓거리는 이놈은 자식도 없으니까 앞일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자식을 안 낳은 게 아니라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 생명을 그냥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왜 그러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일본 놈 앞잡이가 돼가지고 일본 놈보다 더 일제 강점기의 이완용보다 더 일본 놈스럽게 지금 우리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정부에서는 IAEA라는 UN에 가입된 국제기구에서 검증했으니까 믿자 그러는데 저는 이게 반론하고 싶어요. UN 사무총장은 반기문이었고 저는 한때 교류를 했습니다. 교류 밥도 같이 먹고 송파구 문정동 회밀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반기문이가 UN 사무총장을 해요. UN 사무총장을 하면서 조국이 분단된 국가에서 평화를 위해서 북한에 한번 가려고 하는데 북한도 못 오게 해서 못 갔지 않습니까? 이놈이 또 참 유엔 사무총장을 그만두고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그 동생이 그 반기문이 그 뒷배를 이용해서 많은 비리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반기문 스스로도 그때 별명이 붙죠. 뱀장어라고 뭔가 이렇게 밑 빠져나간다고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그런 게 유엔 본부입니다. 유엔. 유엔 본부에 소속된 이 IAEA라고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지금 어느 방송에 보면 일본에서 뭐 100만 유로, 100만 유로면 처음에는 200만 불이었는데 지금은 그 유로도 좀 절하돼가지고 한 100만 불은 넘나 봐요. 어쨌든 약 한 13억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 돈을 받고 일본의 요구한 대로 그 보고서를 썼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게 우리가 집에서 버리는 구정물, 설거지물이 하수도로 버리면 정화조를 통해서 이제 천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면 이게 알프스라는 희귀연 이것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도 아니고 일본 놈들이 그 스위스 알프스 산맥 알프스가 이제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그 이름을 따다 붙여가지고 알프스라는 우리말로 치면은
음식물 찌꺼기 정화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거쳐서 나가니까 깨끗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과학자라고 나는 과학 몰라요. 저기 산소가 저 물이 H2O라는 건 알지만 산소가 그 과학자라는 놈들이 우리가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려면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큰 탱크에 담아놓은 물은 현재 무슨 방사능 원소가 얼마인데 이 알프스를 통과하니까 얼마더라 이런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야 되는데 결국 일본 애들이 작성해준 것만 보고 뭐 안전하다고 한다는데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이가 우리가 지금 윤석열이 집권한 지 약 1년 2개월 됩니다. 2022년 5월 10일 날 취임했고 오늘이 7월 8일이니까 횟수로는 2년 차고 남은 건 약 3년 남았고 지금 1년 약 2개월 14개월 돼가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 망해가고 있죠. 어느 날 선진국이 지금 후진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속 11개월 무역 적자를 보다가 지난 5월 달에 반짝 뭐 무역 수지가 반등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순간이란 말입니다. 수입을 덜해서 그 차이가 난 것뿐이다. 수입을 덜한 것은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해다가 우리가 그걸 가공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팔아먹을 데가 없으니까 수입을 못 해와서 지금 수출과 수입이 약간 차이가 난 것으로 흑자다고 하는데 이것도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 저는 그 결론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20년간 윤석열 일가와 싸우면서 윤석열 일가를 봐왔던 모든 현실이 현재 국정을 운영하는 현재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이승만을 지금은 뭐 국부라고도 하고 그걸 다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승만에 대해서 그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이승만에 대해서 많은 서적을 봤고 이승만하고 직접 생활했던 해공 신익희 선장의 미망인 김혜화라는 여사하고 그분 말년에 같이 대화도 했습니다. 그분이 말년에 잠실 송파 진주아파트에 전두환이가 안양에서 전셋집 살고 있는데 해공 신익희 선생의 마지막 비서 유치송이라는 사람이 그때 민한당 총재를 할 때 전두환이한테 얘기해가지고 전두환이가 잠실의 진주아파트 24평짜리를 특별 분양해줘갖고 살을 때 제가 이제 그 집을 방문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은 저보고 좀 전달해주라고 이런 선물이 와서 가지고 가면은 그때도 보면은 신익희 선생이 여러분 그 시대에 살았는지 모르지만 한강 백사장에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외치면서 대통령 선거 100만 시민을 모여놓고 외쳤던 그 사진도 쭉 붙어있고 그래요. 근데 이승만이를 지금 이승만이가 말년에 6.25 직전에 그 신성무가 국방장관을 해요. 그러니까 신성무가 뭐라고 아량을 떠냐면은 각하 명령만 내려주면은 평양에 가서 점심 먹고 신의주 가서 저녁 먹고 압록강 물 떠오겠다고 했는데 그 얼택이 됐어요. 6.25 때 이승만이가 저 서울 광나루하고 진해 별장에 가서 낚시질을 해요. 그러면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낚시에다 고기를 끼워줘요. 그리고 이승만이가 방귀를 뽕 끄면은 옆에 있던 이익홈이라고 하는 내무부 장관이라는 놈이 각하 시원하겠습니다 하고 손바닥에 지분이 없어질 정도로 비매된 놈들인데 그러다가 6.25를 만나고 결국은 4.19로 쫓겨났는데 지금 윤석열이가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윤석열이가 대통령실에서 똥을 싸놓으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그래도 정당 집권당이 나오는 국민의힘 이놈들이 이건 아니 됩니다.
그 우리나라 뭡니까? 그 2500년 사이도 보면은 충신들은 목을 내놓고 안 되는 건 안 되라고 안 된다고 주권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들은 그냥 무조건 윤석열이가 말하면은 검은 걸 휘다해도 검다 그러고 그게 바로 지록유마라고 어떤 놈이 충성심을 보려고 사슴을 묶어놓고 신하들한테 이게 말이냐 사슴이냐 물어보니까 사슴이라고는 죽여버리고 말이라고는 배들 높여주게 했다는 중국 고담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속히 양아치, 범죄자, 배신자, 매국노,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단 말입니다. 윤석열을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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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역사가 찬란합니다. 뭐, 한나라부터 전국을 통하던, 뭐, 진나라, 당나라 쭉 내려, 진나라가 망해서 한나라가 되고 하는데, 마지막 황후, 서태후라는 여자가 있어요. 남성 편력증이 있고, 요사스러운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영국이나 폴란드, 독일에서 중국은 잠자는 사자라고 그랬어요. 가서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그런데 그런 나라를 멸망시킨 게 바로 서태후였습니다. 서태후. 북경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이화원이라고 하는 큰 인공호수를 파가지고 저녁마다 다른 남자들을 데리고 그 길을 건드리면서 그랬던 일화가 있는 서태후. 지금 김건희, 주일리, 김명진이가 그런 길을 걷고 있단 말입니다. 요녀, 꽃뱀, 김건희를 즉시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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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